신화는 스타리그 2006. 자, 이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자, KTF의 이병민. KTF는 그동안은 게이트 이끌어왔는데 1패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고 HX 서울의 김남기. 후원 소식 이후에 첫 번째 경기예요. 방금 전에 루카 포즈 최근함도 1승 찍었거든요. HX 후원 소식 이후에 첫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더 느낌 달라질 수 있어요. 김남기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매번 신 개척 시대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KTF의 이병민 선수 진영의 6시입니다. 6시 이병민이고 테란입니다. 이에 맞서는 김남기 선수 싸우는 이제 이병민 선수의 모습이고요. STX 서울의 김남기 진영은 9시입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그 상대하는 선수끼리의 어떤 그동안 쌓인 전적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오늘 첫 대결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남기는 사실 좀 이렇게 하브리그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었고 이병민은 뭐 항상 빅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엉키는 거예요. 김남기 올라오면서. 네, 개척 시대에서 이제 신개척 시대로 좀 바뀐 이후에 공식 테란대 저그전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11-2 어마어마한 스코어로 이제 테란이 앞섰고요. 네, 뭐 예, 신버전에서는 네. 그 슈퍼루키 토너먼트에서만 6경기가 있었는데 4-2로 역시 뭐 테란이 앞서고 네. 있습니다. 4-2로 이제 슈퍼루키 토너먼트전에서 테란이 여전히 앞섭니다만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남기 선수는 지금 오버로드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드론이에요. 네, 구드론 이후에 구드론 스퍼닝풀 이후에 다시 드론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병민 선수도 베럭스를 먼저 짓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구드론으로 뭔가 큰 피해를 주기는 빌드의 상성상 저그는 구드론 플레이가 먹히지 않고요. 일단은 뭐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 저글링들이 가갖고 옆에 중립 건물을 때리는 플레이에다가 정면으로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그가 양쪽에서 이제 공략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드론 플레이가 무섭다. 이게 이제 맵의 애초에 컨셉이긴 했거든요. 근데 테란이 입구 쪽에다가 서플라이드 포를 쥐따가탕 말아버리면은 한쪽의 공격 루트는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버전에서의 그 컨셉이 좀 무색했었는데 입구 쪽에다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저그가 저그의 구드론 플레이를 했을 때 공격이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김남기 선수가 상대 위치만 파악하고서 오버로드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습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다행히도 이병민 선수가 캐치를 했죠. 네, 그리고 상대편 이병민의 베럭스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한번 바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남기는요 딱 바로 게스만 채취하고 발업을 눌렀어요 지금. 네, 그리고 입구 쪽 상대편의 움직임을 아니까 일단 바리케이트 쌓죠. 일단은 이거는 실패라고 봐야죠. 무시하고 들어가기는 좀 힘듭니다. 네, 이렇게 구드론 플레이 이후에 구드론 발업까지도 김남기 선수가 일단은 생각하는 장면 모습이었었는데 이 플레이 이후에 김남기 선수가 앞마당을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원의 처리에서 앞마당 먹는 근데 이거는 머린과 SCV 동반 러쉬도 할 수도 있다는 걸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건 BSB가 아니라 BBS 같거든요. 아 BSB였죠? 예. 네 BSB였어요. 아 근데 어쨌든 그 생마린 러쉬의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타를 내가 병력 크게 쌓였어요. 최연성 조영우 선수가 맵은 달랐지만 생마린 러쉬를 최연성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앞마당 멀티를 각 가져간 이제 저그가 레어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초반 몇 개 안 되는 저글링 생산 이외에는 그렇죠. 나가네요, 나가네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마린은 10여 개, 10개 한 9대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SB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어요. 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조용호 선수는 그때 1경기 최연성 준비가 돼 있어서 뭐 썬컨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엇갈리네요. 진영이 엇갈려요. 이거는 취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앞마당 좀 어떨지? 김남기 선수는, 앞마당 해처리는 파괴되기 직전에 그냥 취소를 해버리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수비 자체는 본진에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진에서 골로이 늘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병민 선수 그거 알아차리고 취소해버리고. SCV 힘이 좀 필요하죠, 네. 지금은. 여기서 버린 자식 계속 지금, 두 번째 마리까지 잡혔고. 야, 근데 SCV가 역시
역시 큰 힘이 되네요. 네, 그러면서 아직 정원에 아직 세 개밖에 안 남았고 STB 1분에 진짜 줄어들기 좀 어렵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머리 잡히겠네요. 맞는 네, 어쨌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원해처리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막았어요. 테라는 네. 그러면서 앞마당 한번 그대로 취소가 됐고 이제 나왔던 병력 공격 다시 갑니다. 됐어요 수비는. 야, 예, 이러고 나서 예, 김상기 선수가 본진의 해처리도 지금 안 늘리고 있는데 예, 김상기 선수가 서지훈 선수를 물리쳤을 때도 예, 빠른 스커링의 플레이를 하긴 네. 했었습니다만 원해처리 플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본진에 다시 해처리를 줬고 하기에는 지금 유일한 길은 태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네. 계속 뒤를 쳐서 상대편이 강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아, 성큰 하나만 가지고 예, 머린들이 그렇죠. 예, 예. 이 드론 견제하고 이런 거 못 막거든요. 네. 아, 뒤치기도 어렵고 다시 왔나요? 이란 선수, 아, 고달픈데요. 아,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어, 스포니풀! 네, 스포니풀 깨지면 어, 일단 당장은 뭐 김남기 아, 이거 치명적이에요. 네. 워커 개발할 자원조차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지금 남아있어야 되고 여기는지 못 먹어야 본진 자원은 없어요, 이제는. 자, 뒤를 치는 작전이 네. 거의 유일합니다. 이것도 막힙니다. 네. 이 때문에. 그래서 김남기 선수의 개인 화면을 봐서 사실 러커 개발 자원이 있어도 러커 생산해서 아 히드라리스크 생산 자원도 되는지도 모르고요. 네. 아 뒤를 치는 어떤 극단의 작전은 됐습니다. 네. 본진 쪽 타격이 너무 커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전략을 준비한 김남기 선수라면은 네, 그런 정도 자원 관리는 일단 히드라리스크가 지금 하나거든요. 오리며칠에 건물 띄우면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아카데미 곧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 생산이라도 어떻게 좀 막아야죠. 김남기 자원이 이제 100 밑에 있고 건물 3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지금 가야 돼요. 아 오리며칠이네요. 네, 메딕이나 뭐 파이어밴만 추가될 수 있고요. 네. 아, 저 힌들 하나가 중요한데 죽고요. 이제 병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린 다섯 개나 있어요. 김남기 선수 자원 다 썼어요. 네. 이제 본진 쪽에서 지시. 예. 야, 김남기 선수가 예. 11대 2의 스코어가 나왔을 때 테라는 이겼던 한 명의 저우이긴 합니다만 이병민 선수 역시 엄청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퍼부었던 박영훈 선수를 막았었던 테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 나름대로 위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는 뒤를 제대로 치는 생각전을 준비했는데 얘가 안 나오네요. 요즘 테란들의 축세기사 생머리 압박 아, 자주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병민 선수 일단 상대편에 빠른 힘을 막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튀어나가서 자, 김남기 선수를 들어오기 상태로 볼 것 같습니다. 아, SX도울의 김남기 아, SX의 후원받기 오버 첫 경기에 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럴 상관 없습니다. 아, 패한 것이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바뀐 20자가 원칙에 따라서 김남기 선수 2패 2후에도 충분히 와일드카이전이 됐건 뭐가 됐건 남은 경기만 잘 풀어가면 16강 가서 팀의 첫승 눈이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병민은 첫 경기란 비록 연보성에 대해서 긴장을 잡아내면서 이제 이병민 다운 그런 모습을 잘했습니다.